호남선 KTX 논산부터 대전 가수원까지의 구간이 오는 2027년까지 직선화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간 구불구불하게 나 있어 많은 불편을 겪었던 이 철도의 직선화로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호남선 고속 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욱이 논산훈련소 인근 신연무대역도 이번 사업에 포함되면서 입영 장병들이 훈련소를 오가는 방법도 편리해졌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박승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충남 논산부터 대전 가수원까지 연결된 기존 굽어진 철길이 곧게 펴지고 논산 육군훈련소 인근에도 KTX가 연결됩니다. 지난 24일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호남선 고속화 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호남선 고속화 사업에는 2027년까지 7,192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기존 선로를 개량해 45km이던 철로가 29.2km로 줄어들고 논산훈련소 인근 신연무대 KTX 운행도 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게 됐습니다.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논산 계룡을 국방 클러스터화하는 데 있어서의 기관들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가 5대 간선철도 중한 곳인 이곳은 1914년 건설 후 복선화만 되었을 뿐 선형개량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호남선 철도가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